최기만 선수 전국체전 무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혜지, 예슬아, 이유빈, 이가은, 정승현, 박다윤, 김진영, 최윤서. 자, 이 선수들이 모두 예선전을 거쳐서 결승전 무대에 오른 8명의 선수들이거든요. 자, 그중에서도 예선전에서는 경운대의 이유빈 그리고 서울대의 박다윤 선수가 가장 좋은 기록을 작성해줬고요. 자, 동원과학기술대 이혜지 선수도 예선전에서 아주 선전을 했었는데, 자, 예선전에서 3위를 했기 때문에 메인은 인메인에 서전이 됐습니다. 네. 자, 예선전 기록은 이유빈 선수가 가장 좋지만 개인 최고 기록은 박다윤 선수가 가장 앞서고 있거든요. 또한 예선전에서 깜짝 2위를 하면서 2위를 차지했던 여세라 선수의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선수의 베스트 기록이 58초 2인데 이 기록이 송은중학교 재학 시절, 즉 중학교 3학년 때 세웠던 기록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유빈 선수가 가장 앞서 달리고 있는 것 같죠. 자, 이유빈 선수 그리고 안쪽에서 열심히 이혜지 선수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죠. 아, 이혜지 선수는 결국 경기를 포기하고 여슬아 선수네요. 네, 자, 이가훈 선수가 가장 앞서 달리고 있고요. 자, 7레인의 김진영 선수가 두 번째네요. 아, 네, 57초 59 기록도 상당히 좋은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가훈 선수가 사실 예선전에서는 1분 00초 02를 작성하면서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었는데 이게 결승전 무대를 위한 작전이었네요. 네, 사실 이쪽에서 즉 멀리에서 봤을 때는 이유빈 선수가 앞에서 좀 치고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가은 선수가 앞으로 치고 나왔는데 멀리서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레인을 제대로 보지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박다윤 선수가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1레인에 배정됐던 이혜진 선수가 출발과 동시에 빠지면서 세 번째 선수가 1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내심 이유빈 선수인 줄 알았거든요. 결국 4레인에 배정됐던 이가은 선수가 신종일관 단독 질주를 멋지게 해나면서 57초 59라는 아주 좋은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네요.